안녕하세요. 숨마실입니다. 저는 지금 숨마실로 올라가는 산자락 밑으로 지나가고 있는데요. 지금 올라가는 길 쪽에 보니까 우측으로 이렇게 노랗게 꽃을 피우고 있는 식물이 보입니다. 글쎄, 뭔가 싶어서 저는 멀리서 보니까 상국이나 이런 국화 종류인 것 같았는데 아마 국화 종류는 아닌 것 같습니다. 꽃이 상당히 이쁘죠. 노랗게. 이 가을이 되면은 저희 숨마실에는 이런 야생화들이 여기저기 다양한 색깔과 종류로서 산골짜기를 아름답게 수놓고 있습니다. 자, 이 식물은 뭘까요? 상국은 아닙니다. 보니까 국화 종류는 아니고. 자, 이 식물은 바로 이 고들빼기입니다. 이 고들빼기. 고들빼기는 종류가 세 가지죠. 세 가지. 자, 일반, 보통 고들빼기가 있고요. 광고들빼기라고 있습니다. 광고들빼기. 그리고 지금 보시는 이 고들빼기입니다. 이 고들빼기. 꽃이 아주 노랗게 군락을 폈어요. 상당히 아름답습니다. 이 고들빼기는 일명 인삼고들빼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산과 들이 이제 건조한 곳에서 주로 자라죠. 보통 높이는 약 70cm까지 자라는 그런 식물입니다. 그리고 가지가 퍼지면서 줄기를 자르면 하얀 진액이 나오죠. 뿌리에 달린 잎은 주걱 모양이며 꽃이 필때 쓰러지고 줄기에 달린 잎은 어긋납니다. 잎자락 없습니다. 보통 이제 꽃은 9월경에 계절에 따라서는 10월 초에 이렇게 지금 보시는 노란색으로 아름답게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특히 이 고들빼기는 군락으로 자생으로 자라기 때문에 상당히 환상적으로 보입니다. 상당히 길가를 올라가는 산자락을 아름답게 수놓고 있습니다. 그 옆에는 사리꽃도 보이네요. 이 고들빼기는 어린 순을 나물로 먹죠. 한국, 일본, 중국, 그리고 인도, 차이나 등에 주로 분포합니다. 잎이 기처럼 갈라지는 것이 바로 강화 이 고들빼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고들빼기의 다른 종류죠. 그리고 이 고들빼기는 다양한 효능이 있죠. 여기에는 사포닌과 토코페롤이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간 기능 회복, 기관지 건강, 당뇨 개선 등에 상당한 효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들빼기 종류는 다 효능도 뛰어나고 또 먹기도 하고 우리 주위에 어디든지 볼수 있는 그런 식물이면서도 또 효능이 뛰어난 그런 식물이죠. 군락으로 피면 아주 야생화 정원으로도 상당히 좋겠습니다. 오늘은 숨마실로 올라가는 산자락에 핀이 고들빼기를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